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부터 해서 3일 동안이 일단은 연휴죠. 예, 왜냐면 대체 휴일이 월요일 날이 돼서 3일 동안 연휴라서 일단은 연휴 첫날, 3일 연휴 첫날의 아침입니다. 제가 항상 연휴 때 이런 멘트를 잘하죠. 이 연휴 첫날의 아침은 되게 마음이 괜히 좀 풍성하고 여유롭고, 그런데 또 이게 연휴의 이제 마지막 날 저녁 되면 아, 내가 연휴 동안 뭐 했지 하고 깊은 한숨이 온다고 제가 그런 말을 종종 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오늘 연휴의 첫날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거나 좋은 첫날 아침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뭘 하시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지, 그리고 어떻게 또 연휴 마지막 날 저녁에 휙 하고 한숨 안 쉴 건지. 근데 하긴 뭐를 해도 한숨은 나와요. 연휴 마지막 날 저녁은, 그죠? 아쉽고. 그래 여러분들, 아 근데 특히나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연휴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연휴가 그다지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지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됐죠. 예, 그래요. 안 그래도 저한테 지금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좀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황하면서 많이들 질문을 하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또 애용하고 이용해 주셔야지만 제가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리고 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이 반장 생각 필요 없어 하면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저를 이용하세요. 그럼 또 제가 아, 이 반장에 대한 생각은 전 뭐 다른 데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방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이야기 풀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못 듣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오늘 아마 잠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좀 너무 지금 돌아가는 게 웃겨가지고, 예, 지금 전혀 원인도 못 짚고, 예, 그러니까 원인을 못 짚다 보니까 지금 해결 솔루션도 전혀 못 내놓고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이야기도 잠깐, 예,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항상 상품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해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드립니다. 저번 주 어떤 분 되셨나요? 예, 8356님 되셨고요. 1708님 되셨고요. 1277님 되셨네요. 집으로 오늘, 오늘이 아니구나. 요번에 곧 빨리 배달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두 분, 그리고 무료 문자에서 한 분 역시, 무료 상품권 저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빨리빨리, 그리고 무료 문자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제가 풀어드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드릴지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받습니다. 전화 주세요. 예, 요즘 전화 잘 되니까 전화 주세요. 예, 첫 번째 전화 연결 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반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이에요. 어디서 누구세요? 아, 목동에 사는 최선자입니다. 목동에 사시는 최선자님. 네. 반갑습니다, 선자님. 네, 반가워요. 그래, 우리 선자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아, 좀 68세예요. 주식 경력은? 주식 경력은 한 40, 50대 좀 했었고요. 예. 그러고서 쭉 그냥 안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좀 또 치매 예방으로 좀 들어갔어요. 아우, 맞아요. 치매 예방에는 주식이 좋긴 좋아요. 그건 진짜. 네네, 예, 그거는 뭐 밝혀진 거예요. 네, 세상과 소통도 좀 하고. 오, 맞아요. 하죠. 잘하셨어요. 네. 예, 이게 보면은 머리를 계속 쓰고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네, 치매 예방에 진짜 좋을 수밖에 없는 분야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이 정치하는 쪽이나 정치도 많은 수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를, 네,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투자 업계 쪽하고 이쪽은 진짜로 치매나 이런 거 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나이가 늦거나 그래요, 진짜 보면.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딸이 권했어요. 예, 네, 잘하셨어요. 치매 예방을 조금씩 해보라고. 어우, 잘하셨어요. 예, 치매 예방에. 근데 대신 이쪽은 안 좋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치매 예방은 되는데 화병이 생겨요. 아니, 화는 성격은 좀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라. 긍정도? 그러면 아주 굿이시군요. 네네,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선장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아, 지금 제가 앉아
현대차를 20%. 아, 매수가 얼마요? 18만 9천 원. 예. 그리고, HPO. 예. 그거 10%. 예. 매수가? 17,800원. 예. 그리고 또, S, 신통제약. 예. 아, 7%. 예. 64,600원인데, 요건 가지고 있다. 지난 목요일 날, 갑자기 그날 16% 상승하길래 일부 팔고 한 4% 남았어요. 네, 3.5%. 또 있나요? 그리고 삼성 SDS. 예. 그게, 5%. 네. 19만원. 그게 19, 좀 예. 빠졌어요. 그래요. 일단은 네 종목 갖고 계시는데 종목이 좀 다채로워요. 네네. 그래요. 일단은 먼저 이렇게 네 종목인데 이반장한테 네. 어떤 네. 종목이 제일 네. 궁금하셨어요? 신통제약을 저는 그 저기 뭐야 그 제약주는 그냥 관심이 없는데 이건 한 바닥인 것 같아갖고. 뭐 한다고요? 제약주는 제가 관심이 없었는데. 네. 요 신통제약은 그 주가가 바닥인 것 같아갖고 바닥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갖고 좀 사봤어요. 아 그래갖고. 그런데 신풍제약 말고도 제약주 중에 바닥같이 보이는 애들은 은근히 뭐 바닥이라고 하긴 뭐야 하여튼 뭐 그런 이런 모습들은 은근 많은데 왜 해피리문 그럼 신풍제약을 고르셨어요? 아니 저기 그 방송에서 차트를 이렇게 저기 어떤 방송에서 잠깐 나와갖고 신풍제약의 차트를 잠깐 보길래 제가 들어가 봤어요 차트를.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랬더니, 뭐, 일봉, 주봉, 월봉? 바닥인 것 같아서 조금 샀었어요. 그래갖고 좀 일부분, 일부는 수익 실현했고. 일봉, 주봉은 바닥인 것 같아서요? 예, 예. 그래. 제가 하나, 전에도 한번 우스갯소리를 한번 했는데 이게 실화예요. 진짜 실화인데, 진짜로 네. 있었던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 네. 차트 바닥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제가 옛날에 이제 증권사에 있을 때, 젊었을 때, 네. 어떤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되세요. 저거 잘 아시는 분이었는데 저보고 네. 잠깐 아 이대리 잠깐 와봐 그래서 왜요 아. 그랬더니 아. 내가 기가 막힌 바닥 종목을 찾았어 그래서 네. 뭔데요 그래서 딱 봤더니 모니터를 딱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객장에 그때 모니터 있을 때니까 딱 네. 하더니 저한테 이게 네. 바닥이야 이거 절대 여기서 안 빠져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세요 이거 그때 좀 이상한 종목이었거든요 아니 이게 바닥일 건지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차트를 딱 보여주더니 봐 이 밑으로는 더 이상 없잖아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걸 그다음부터 제가 아 이게 뭐냐면 그게 모니터 바닥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 모니터상 보면은 거기가 바닥 같아요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아요 네네 무서워요 그런데 확대해서 나중에 보잖아요 그럼 더 빠져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텔레비에서 뭐 차트로 뭐 이렇게 해서 했다는데 지금 제가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선장님 그 네. 차트의 바닥이라는 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주 조금의 보탬은 될 수가 있지만 그걸로 네. 종목을 선정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근데 무서워서 얼른 팔라고. 일단 그건 잘하셨어요. 이게 네. 왜냐면 이 신풍제약이라는 회사가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아, 좀, 뭐, 저기, 오래된, 그,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 저기, 뭐야, 그, 뭐야, 잊어버렸네. 약품 나오는 건 뭐, 많지요. 아주, 저기, 많은 걸로 아는데. 그냥, 그 신풍제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 중에 역사는 좀 오래됐는데, 보면은, 이 신풍제약이 그렇게, 워낙은 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렇게 뭐, 신뢰를 주는 제약사는 아니었다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네네. 예.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코로나 때 갑자기 뜬지 아세요? 저기 뭐야 코로나가 지금 델타 바이 그런 거겠지요 뭐 코로나 코로나를 위해서 무슨 뭐 얘네가 얘네가 말라리아 치료제를 하고 있어요 말라리아 치료제 말라리아 네네. 치료제 피라맥스라는 걸 하고 있죠. 근데 네. 이 피라맥스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이게 참 말이 많은데 이 글쎄요 이거는 뭐 저도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임상 이상까지는 여기가 끝났는데 임상 이상에서는 아주 그 유효한 아주 유의미한 데이터를 못 내놨기 때문에 지금 식약청에 3상까지는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 글쎄 뭐 의사 선생님들 만나봐서 저도 이거 이쪽에 얘기하는데 이쪽 아니다라는 분들도 있고 기라는 분들도 있고 나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뭐냐면 이 피라맥스라는 이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이 하이드록시클로리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 하이드록시클로리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성분 자체는
여러분들 인류가 약을 개발한 이후로 가장 오래된 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이드록스 클로리에킨이라는 게. 이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송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방송을 하더라고. 네, 몰라요. 제가 분명, 저도 몰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하이드록스 클로리에킨이라는 게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이건 뭐 다 확인할 수 있는 얘기만 저는 해드리니까. 전 뭐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이게 인류가 만들어낸 약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약이고 제일 오래된 약이고 제일 안전한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이게 뭐 때문에 이게 말라리아 치료제가 뭔 상관이야? 이게 그 이 바이러스하고 뭔 상관이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신풍지향의 피라맥스라는 게 왜 얘네가 왜 하이드록스 클로리킨하게 왜 그러냐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제가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얘네 원리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이거 뭐예요? 그 코로나 병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요? 증식을 해버린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 맨 처음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들어와서 그게 세포가 분열을 막 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증식을 막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 몸이 막 위험하고 위중증 해가지고 그거예요. 그런데 얘네 이 하이드록스 클로리킨이 이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이 뭐냐면요. 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걔네들은 쉽게 말하면 그 병균이 들어와요. 그럼 그 병균이 들어오면 증식을 그러니까 병균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아니야. 병균은 들어와. 그럼 병균이 들어오면은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증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하이드록스 클로리킨이라는 거에 쉽게 말하면 말라리아 치료제가 말라리아가 그 이 치료제로 쓰이는 이유가 걔네들은 세포에 달라붙어서 증식을 못하게 쉽게 말하면 증식 이 균을 바이러스를 질식사시켜 버려요. 아, 네네. 얘네가 그래서 그 성분 때문에 이 성분이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겠냐,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얘네가 임상에 계속 들어갔던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네. 보면 신풍지약에 대해서 다들 그냥 이게 뭔지, 뭐지? 이제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맞아요. 얘네가 임상에서 이상까지 유의미한 결과가 아직까지는 뭐 없지만 그래도 회사 측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임상 3상을 지금 신청한 상태예요. 그래서 3상이 뭐 하면은 어떻게 될지는 뭐 내년이나 돼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분들도 야 이거 아니다 기다라는 분들이 나뉘더라고요. 나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이거에 대해서 임상 3상의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려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때까지 얘는 특별히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신풍지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뜨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네. 얘네가 뭐 몇십 년인가 몇백 년에 팔 수익이 작년에 다 났다 그러죠 거의. 아, 네. 그러면서 회사 막 그때 예, 주요 뭐 한 사람들 막 주식 막 팔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뭐 신문에 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재료로 인해서 이거를 다시 나타나게 그거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혹시 삼상이 잘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1년 뒤쯤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되면 코로나 치료제 먹는 치료제 글쎄요. 지금 외국에서 나오든 뭐서 나오든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되면 꽤? 네. 그럼 문제는 뭐냐? 얘네가 더 이상 신선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뭐 방송에서 차트 보고 주식을 해버리면 이런 주식이 실은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회사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주식을 싸다고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네네.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너무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차트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진짜 별로. 그건 나머지 아주 조금의 보탬을 받는 건데 여러분들은 차트 보고 주식 사잖아. 제가 나중에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차트 보고 주식 사서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 차트 보고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 삼성전자 안 될 거라고. 그러면 말씀 들었어요. 방송에서 지난 이반장님 하시는 거. 내가 그랬잖아. 저번 주에 어떤 네네, 뭐 동학개미 대장이 뭐 삼성전자 뭐 이 가격에는 싸서 뭐 올라갑니다. 뭐 네네. 나 맞아요. 아니라고 그랬지. 계속 아니라고. 네, 맞아요. 제가 욕 먹으면서 왜 이랬겠어요? 네. 하여튼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되는 얘기해도 제가 얘기하면 진짜 안 믿어. 왜 안 믿는지 맞아요. 모르겠어. 남이 말하는 건 그렇게 잘 믿으면서 내가 말하면 나 그렇게 미운 털이 박혔나? 희한해. 내가 말하는 내가 아니 진짜 자기를 도움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래서 뭐 돈 받아? 내가 언제 뭐 회원 모집해? 뭐 책 팔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믿는지 하여튼 섭섭해. 어찌 됐건 간에 이 신풍지약 같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신풍지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로 인해서 약간 기술적인 차트로 왔다리 갔다리는 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거 같은 경우엔 그렇게 투자 매력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되게 잘한 거 있어요. 나 여기서 칭찬해 드릴 거 있어, 선생님. 뭔지 아세요? 비중이 4%밖에 안 되고 7%인데 4%로 했잖아. 그러니까 네, 비중을 막 2주를 이 근데 이런 주식을 막 많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근데 선자님 네, 네, 네. 그래도 좀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이렇게 네. 비중을 많이 안 사고 막 이렇게 그러고 네, 네. 일부 줄인 거 이거는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 자신이 없을 때는 절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서워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봐가지고 그냥 빨리 웬만하면 팔자 네. 쪽 아시겠죠? 네, 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차트를 빨리 하겠는데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18만 9천 원이에요. 18만 네. 9천 원 정도 매수가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보시면 어때요?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조금씩? 네. 예, 마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는 그런 예, 착각을 느끼게 하죠. 이렇게 버티는 것 같다가 내려오는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려와요. 내려와요. 이제 나중에 보세요. 제가 그냥 두고 보자 그랬잖아. 삼성전자도 그렇고 제가 두고 보자 그랬잖아.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그러니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웬만하면 지금 한 번 정도 정리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뭔 말인지 네. 아시겠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고집 피우고 끌고 하지 마세요. 네. 예, 제가 뭐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 가격대에서 저 좋게 말 안 하는 건 아실 거예요. 예, 맞든 틀리건 간에 안 좋은데 뭐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HPO 같은 경우에 이 HPO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인데 이 회사 혹시 알고 사신 거예요? 이 회사 내용? 네, 이 회사는 제가 저 방송에서 그 대표님이 나와서 브리핑 하는 걸 보고 그냥 믿음성이 있어서 해갖고 한번 들어가갖고 저기 수익을 좀 짭짤하게 내고서 기다렸다가 이제 또 좀 들어갔는데 이 회사 지금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타이밍이.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 방송 혹시 잘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신규상장 패턴에 혼돈의 구간에 있는 애예요. 얘는 딱 보면은. 예. 네. 신규 상장한 가격의 혼돈의 구간. 그러니까 이건 지금 좋은 애도 아니고 나쁜 애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 왜냐면 얘는 오히려 이 가격을 완전히 뚫고 나가면 좋아.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을 밀리면 얘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 가격 얼마예요? 16,000 한 5,600원 뭐 여기. 여기 깨면 얘는 뒤돌아보지 말고 팔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네. 혼돈의 구간. 이 회사가 사실 건강 기능 식품인데 얘네 하는 거 근데 뭔지 아실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하고 네. 비타민류 많이 파는 애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뭐 중국에서 이러고 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쪽에 건강기능식품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여러분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는 게 프로바이오틱스만 중요한지 아시죠?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만큼 이상으로 중요한 게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거 아세요? 네네네. 그게 또 성분이 약간 틀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야가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이쪽은 완전히 진짜 피 터지는 개판 싸움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피 터지는 분야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장 가능성을 자꾸 회사들은 얘기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을 저는 약간 캐스천을 보고 와요. 이쪽 분야들은. 네. 왜냐하면 여기는 진짜 완전 피 터지는 예 완전 개판 싸움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분야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갖고 계시다가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말했던 2만 원 정도를 완전히 뚫고 올라간다. 그럼 괜찮아요. 신규 상장. 혼돈의 구간을 이겨내고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에 16,000, 뭐 5,600원 여기를 깨면 얘는 뒤두드러보지 말고 손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요것만 네네. 잘 지키면 되세요. 오케이? 네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SDS인데요. 네네네. 삼성 SDS도 지금 보면은 예, 제가 전에도 계속 이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전혀 혜택을 못 본 회사죠. 빚을 못 본 회사죠. 예. 그게 이게 특별히 빚을 볼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삼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솔직히 많이들 접근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 그렇게까지 막 삼성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주식을 좋게 보는 경향들이 계시는데 맞아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삼성이기 때문에 꼭 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한 19만원 매수가 되는데요. 이건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은 한 번 정도 그냥 현금화하고 다른 종목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비중도 5%밖에 안 되니까.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예. 네. 절대 오래 싸움하지 마시고요. 네? 네네. 예, 그래요. 하여튼 내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꼭 치매 예방 네. 위해서도 앞으로 투자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럼 꼭 네, 진짜 치매 예방 돼요. 예, 감사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2-8288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전화 계속 잘 되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요.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을 되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도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특히 저번 주였죠. 근데 제가 저번 주에는 일부러 입을 닫았던 게 제가 무슨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뭐 원한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왜 그러겠어요.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돼서 조심해라 그 좀 걱정되는 그림들이 나올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저번 주에 외국인들이 조금 사니까 삼성전자가 잠깐 오르는 것 같으니까 이제 뭐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다시 컴백했다고 막 매스컴에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막 뭐 경진신문들 막 써대고 저번 주에. 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걱정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원하는 게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바보가 아니에요. 외국인들 무지 똑똑하다니까. 아무리 우리 동학개미가 커졌다 그래도 여러분들 결국 나중에 내년에 이제 가보세요. 잠깐은 이긴 것 같을지 몰라도 내년에 과연 누가 이겨있는지. 근데 걔네들이 이럴 때는 보세요. 사는 것 같더니 결국 다 팔아버리죠. 또 더 팔아버리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랬잖아. 여러분들 지수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한 거 기억하세요? 지수 안 내릴 겁니다. 생각같이. 지수 내리는 시장은 쉬운 시장이에요. 지수 안 내리고요. 종목들로 죽일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한 대로 되고 있나. 지수 안 내린다니까요. 지수 안 내려요. 그 지수 팍팍 내리는 이런 시장은요. 되게 양심적이고 좋은 시장이에요. 쉬운 시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시장을 어렵다고 말해. 아니요. 이런 시장은 쉬운 시장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지수 안 내린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간 걸 죽여버려요. 제가 걱정한 게 이거였어요. 점점. 이런 모습이 이제 튀어나올 거라고. 그런데 왜? 차라리 제가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놈이 나쁜 놈이야. 그럼 조심하겠어. 근데 너무너무 착해. 그런데 할 때 우리가 그런데 당한다 그러잖아. 마찬가지로 지수 안 내려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제가 그랬잖아. 삼성전자에 우리나라 국민들 500만이 삼성전자를 샀게 주주예요. 삼성전자 하나 가지면 다른 지수 안 내려도 얘 하나로 게임 끝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도? 예, 동학개미 대장 막 그런 양반들이 나와서 삼성전자 저번 주에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 가는 겁니다. 외국인 삽니다. 바닥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또 샀잖아. 그거 어떻게 돼?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매스컴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끝내? 이거 보세요. 제 말대로 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될 거를 매스컴은 모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매스컴에서는 지금 다 보도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외신 같은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해외 업종 있어? 반도체에 대해서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까지 흥분해서 떠들지 않았어요. 반대 의견도 걔네들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반도체 D램 가격만 좀 그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많다는 뉴스도 되게 많았습니다. 외국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뉴스 거의 보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TV 틀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앞으로 세계 반도체 경기 무조건 좋습니다. 나와서 애널리스트들 다 그 얘기만 해야 되니까. 그럼 이 가격도 싸네. 갈 거야 날라갈 거야 다시.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말하는 게 세계 반도체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다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모습이죠. 제가 왜 원인을 모르니까 지금 대책도 엉뚱한 대책들을 사람들이 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 제가 분명히 증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 반도체 경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그렇다면 제 이 말에 한번 반론을 달아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요. 아주 최고점 뚫고요. 예, 거의 조정? 이게 조정입니까? 아주 좋아요, 지금. 필라델피아 이게 반도체 지수예요. 무슨 반도체 경기가, 뭐가 꺾였어, 아직.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반도체에 대해서 절대적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반도체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서 대만은 반도체 나라라 그래요. 주식에서도. 그러면 우리 한번 보죠.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반도체가 위험해서 그랬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랬으면 지금 대만은 작살나 있겠네요. 예, 대만은 아예 가건지수 하나만 보면 답 나와요. 보세요. 망가졌어요? 아니 반장님, 우리나라는 코스피는 아니잖아. 걔네들은 반도체예요 거의 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대만은 반도체 나라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 아무리 그래도 반도체 나라까지는 아닌데 얘네들은 거의 반도체 나라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미 망가져도 어느 정도 망가져 있어야 돼요. 근데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만 때문에 뭐 매스컴에서는 지금 그래서 반도체 경기하고 자꾸 이걸 너무 다 연결하는데 그걸로만 얘네들이 파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반도체 지수가 망가지지 않았어요. 대만도 안 돼요. 왜 이럴까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강의를 그때 저번에 못한 걸 너무 안타깝게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런 건 방송에서 얘기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저도 너무 위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얘기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반도체 경기가 그러는데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 망가졌어요. 지금 아직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이러고 있을까? 대만도 안 망가졌다니까? 비메모리가 많아서? 여러분들 비메모리하고 메모리의 그 저거는요, 위하고 장의 관계, 사람의 신체로 따지면 위하고 장하고 똑같아요. 제가 워낙 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옛날에 위는 튼튼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막 한의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했더니 장이 나쁘면은 곧 위도 나빠진대요. 왜냐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위가 안 좋으면 장도 나빠질 가능성이 크대요. 근데 진짜 이제는 제가 저도 위도 안 좋아요. 왜냐면 결국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무슨 소리냐? 메모리나 비메모리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서로 뭐 비메모리는 너무 좋은데 메모리는 계속 나빠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정확히 알자는 거야. 근데 지금 대부분의 매스컴이나 기사에서 뜨는 거 보면 자꾸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이거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핵심.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대만은 왜 그런데? 이걸 뭘로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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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떠들었게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다시 또 올라올 거야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 개인들 또 물탈 겁니다. 어저께도 외국인들 급한 것 개인들이 다 받아버렸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죽일 거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아직도 왜 매스컴이나 유튜브나 동학개미나 살아. 저 그분들한테도 할 말이 있어. 아니 여러분들은 그냥 더 빠지면 더 살아 해버리면 끝이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100억, 200억, 300억 갖고 주식합니까? 뭐 10번, 20번 사요? 한 번, 두 번 사면 그 다음 못 사요. 돈 없어요. 그 방송하시는 분들은 너무 말 편하게 아, 또 사면 됩니다. 또 사면 됩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말하기 편하지. 우리 개인들 돈 그렇게 없어. 아, 그리고 저는 또 빠지면 또 사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화딱지가 났어. 저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방송하시고 뭐 동학개미 어쩌고저쩌고 따오는 그 양반들 보고 너무 화가 났어. 최소한 지금 이 상황에서 했으면 그 다음에 전략을 해야지. 아, 바닥입니다. 삽니다. 어저께도 방송 때가 하이닉스 계속 사라 그러대. 며칠 전에도 사라 그러고 또 사라고 계속 빠지니까 우리 개인들이 무슨 200억, 300억, 500억 갖고 하는 갑부들입니까? 자기들은 막 그렇게 말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차라리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전략을 짜고 하면 되지. 끝까지 그냥 그렇게 하지 맙시다. 서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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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찐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서울에 사는 최미영입니다. 김. 최미영. 최미영이요? 네네. 최미영. 희영? 65. 최미영이요. 아, 최미영님? 그래요. 네네. 연세가 65세. 주식 경력은? 네. 주식 경력은 몇 년 됐어요? 미영님. 아, 10년 전에 저기 이반장님 거 즐겨 보다가요. 아, 그러셨어요? 요새 다시 들어갔었는데 이반장님을 다시 뵀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요. 일단 미영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샘표 20주? 아. 아, 샘표 20%? 예. 몇 숟가락? 54,300원. 54,300원? 네. 예. 또요. 대신증권? 예. 20%? 예. 18,700원? 예. 인텔리안 테크? 예. 10%에 61,500원이요. 61,500원에 10%? 예. 예. 이렇게 세 개인가요? 네. 네. 샘표하고 대신증권이 좀 많네요. 네네. 근데 샘표가 뭐 대신증권은 뭐 증권주 뭐 이거는 뭐 항상 이야기가 많이 뭐 아무 때나 나올 수 있으니까 예. 네. 근데 일단 반장님 표가 2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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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저기 종목 상담을 위한 것보다 예. 반장님 10년 전에 제가 봐서요. 예. 그 느낌이 꼭 전달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왜요? 저 또 뭐 잘못했어요? 항상 이해력이 쉽게 우리한테 설명을 잘해줘서 시청자를 위한 진심이 느껴지고요. 아유. 예, 두 번째로는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패션이 감각이 뛰어나십니까? 아니요. 그냥 저 막 입는 거 그러지 마세요. 또 욕먹어요. 저 진짜 저 싫어하는 겁니다. 많은데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아니, 저는 종목 상담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네, 드릴게요. 네. 예, 아우, 얼굴 후끈해지네. 어휴. 예, 일단, 미영님, 일단은,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요. 하여튼 진심을.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진심을 받아주셔서 감사한데, 저 싫어하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미영이 같이 이렇게 진심을 알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전 틀리더라도 그냥 틀린 거 인정하잖아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렇죠? 즐겨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미영님, 샘표식품을, 네네. 아, 샘표를 사셨는데, 우리 미영님 샘표 집에서 간장 많이 쓰셔서 사신 거예요? 실생활에? 저요 샘표요 너무 좋아해요. 아 샘표를 왜요? 왜요? 옛날부터 주식이 옛날 어렸을 때 그 저기 뭐야 광고 방송부터 제가 지금 65세 될 때까지 아, 어렸을 때 예, 저도 기억나요 샘표. 예, 샘샘샘이 나서 샘표 간장 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50년이 넘 아니면 이제 100년이 갈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1970년대 그때 좋고요. 안심이 되는 종목이에요. 아 그랬구나. 예. 저한테는 일단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은 샘표하고 샘표식품 샘표.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네네. 요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샘표하고 네. 샘표식품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샘표식품이에요. 근데 샘표가 저는 이제 샘표예요. 예 이게 지주사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샘표 신품이 간장을 팔고 샘표는 지주사로 해서 배당 수익, 그 로열티 수익 받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회사가 인적 분할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샘표하고 샘표 신품하고 샘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누가 그 안 그래도 이런 쪽 장류 이런 쪽 사신 분한테 제가 전에 한번 상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사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다들 집에서들 시켜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요리 안 하던 사람들도 요리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좀 많이 팔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점점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이제 대선주자, 유력한 대선주자들도 그렇고 이제 점점 뭐라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확진자 뭐 계속 2,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네. 코로나 확진자 수를 발표하는 쪽에서 하지 말고 영국이나 여국 선진국들 같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의미를 두지 말고 아주 위험한 위중증이나 사망자를 안 나오게 관리하는 쪽으로 꾸자라고 지금 위드 코로나 쪽으로 지금 점점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네. 예, 못 보셨어요? 매스컴에서? 제가 저번 달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영국이라든지 다른 데들에서 거기가 우리만 못해서 위드 코로나 하는 게 아닐 거다. 누가 맞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쪽으로 지금 이제 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지금 다 확인도 할 수 있는 분야들이니까. 근데 제가 왜 계속 위드 코로나 쪽에 무게를 실었냐면 결국은 전염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 때문에 생활을 계속 제어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장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막 갇혀 살거나 막 이럴 때는 쉽게 말하면 해먹는 것도 뭐 하게 되고 하지만 이제 점점 그런 거를 벗어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럼 얘네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 환경이 좋아지겠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영업 환경이 쉽게 말하면 썩 좋아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였냐면 샘표하고 샘표식품하고 만약에 그거를 생각하고 사셨다라고 한다면 샘표하고 샘표식품 중에 잘 버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샘표식품이에요. 샘표식품이 얼핏 보면은 샘표식품이 지금 오히려 더 단기적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샘표보다. 실은 보세요. 샘표는 한번 오르고 나서 그 다음 조정 잘 받는 것 같죠. 이게 여러분들 차트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 차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샘표 식품하고 샘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단기적으로 뭐 차트 방송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예를 들어서 샘표하고 샘표 식품 두 개 놓으면 어떤 게 좋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어쩌면 샘표가 더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분 안정적일 것 같지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이런 모습이니까. 다시 한번 샘표 식품 보면은 어때요? 다시 한번 샘표 식품 보면 올라가서 조정받으면서 좀씩 올라가요. 언제든지 훅 빠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샘표 식품은요. 지금 계속 예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샘표를 한번 보시죠. 예 샘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소리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샘표 식품이 아까 그러니까 샘표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은 긴 이 시그널로 보면은 샘표 식품이 오히려 샘표보다 고평가라고 말하긴 어렵다라는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간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팔면은 지주사보다는 본회사 있죠. 사업을 하는 본회사. 걔 주가가 실은 더 좋아요. 보통 지주사는 약간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즘 이제 선진 시장이 되면서 지주사에 대한 혜택을 많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지주사와 이 본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 지주사와 이 가격 괴리 차이, 이 가격 괴리 차이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선진 시장으로 갈수록. 근데 우리나라는 이 괴리가 좀 컸었어요. 그건 인정해요. 근데 점점 이제 작아지는 경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충분히 이 지주사가 저평가가 돼 있다면 그러면 매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는 아니거든요. 이 샘표 식품보다. 그러면 샘표가 그렇게까지 매력 있는 투자처는 아닐 거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당한 가격대라고 봐야지 이게 싸서 앞으로 쭉쭉 올라가겠다. 그 절대 그렇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진짜 우리가 추억을 곱씹으면서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는 갈 수 있는 주식이지만 이게 뭐 그렇게 매력적으로 움직이거나 그럴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져가셔도 되고 아 뭐 아니면 다른 걸로 종목 교체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뭐 샘표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홀딩해도 되고 홀딩 안 해도 되고 아시겠죠? 네.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 쭉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뭐 증권주 아직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증권주라는 거는 상승이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꼭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제가 주봉으로 켰던 이유가 뭐냐면 그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이거 주봉 흐름을 한번 쭉 보세요. 다른 몇 년의 흐름보다 상당히 지금 얘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약간 오버페이스 할 만큼 왔어요. 그래서 이게 조정받고 또 가겠냐. 근데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전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은 요번에 종목 교체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아니면 이걸 현금을 들고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네. 같은 경우에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무조건 홀딩해서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 인텔리언테크인데요. 인텔리언테크는 뭐 제가 몇 번 상담했었어. 뭐 더 이상 뭐 내용을 얘기할 건 없고요. 그냥 차트상으로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 조정 좀 어느 정도 더 받으면은 여기서 안 밀리고 조정 받으면은 그 대신 좀 기간이 더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게 조정받고 바로 올라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조정받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은근 커요. 그래서 더 이상 비중은 늘리지 마세요.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 10%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그냥 갖고 계시다가 올라가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가고 만약에 나중에 어느 정도 빠진다 그러면 차라리 물을 타세요. 근데 조금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빠지면 꽤. 예를 들어서 뭐 한 4만 원대나 뭐 이렇게 간다. 그럼 차라리 그럴 때 물을 타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굳이 물 타서 더 홀딩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 10% 있는 것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세 종목 해드렸고요. 미영님 하여튼 너무 칭찬해서 감사하고 좋은 연휴 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을 진행드리겠습니다. 이 만약에 주시면 처리받는 시청해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려 있는데요. 전화 주시고요. 제가 하여튼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세게 막 하고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은 뭐냐면 전 여러분들이 그때도 항상 말씀드리고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제가 그랬잖아요. 다 여러분 몫으로 돌아간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여러분 몫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뭐 물론 그렇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그렇게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계속 하면은 또 희망을 주고 죽이고 희망을 죽이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계속 죽여버리면 괜찮은데 근데 주식은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어려운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얼마든지 달콤한 얘기할 수 있죠. 아 그 거기 바닥이었습니다 뭐 더 사세요 막 이러고 빠지고 난 다음에 은근슬쩍 얘기 아무것도 안 해. 아 나 그러면 돼요 막말로 다른 사람들 같이.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 그렇게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욕 먹을 각오 항상 하고도 그런 경고를 항상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시장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지금 하는 형태 보면 모르시겠어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는데 지금 외국인들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장에서. 전 그게 솔직히 두려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나는 그냥 동학개미 대장들만 믿고 가겠다. 가십시오. 그랬을 때 엄청난 결과가 기다릴 겁니다. 나중에. 그러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책임도 안 져줄 겁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서울에 사는 연재라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누구요? 연재입니다. 연우재? 재요. 연우재님? 예. 예, 연세가? 58세입니다. 주식 경력은? IMF 전에 한 5, 6년 했었고요. 아, 그러셨구나. 최근 한 3, 4년 전에 다시 시작했어요. 아, 한 3, 4년? 예, 그래요. 네. 일단 우재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다나와. 아, 다나와 매수가 얼마요? 예, 31,000원에 50%. 31,000원에 50%. 어유, 많이 갖고 계시네. 예. 예. 예, BL. 예. 77,000원에 50%. 두 개. 아, 한 3, 4년 예, 되셨다 그랬죠?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3, 4년? 3, 4년 되셨으면은 이걸 그냥 사신 것 같진 않고 이 종목을 네. 두 개로 이렇게 딱 한 거 보면 그래요. 일단 이 반장한테 궁금한 게 딱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시간상 그거를 딱 아주 핵심적으로 설명을 예, 드리고 다나와는 갈게요.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고요. 매도 시점 아무도 모르죠. 그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DL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DL이요? 그래요. 일단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사신 이유가 있으시죠? 뭐. 네. 왜? 왜 사셨어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를 아실 거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예,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해서 좀 잘 되는 걸 보고 국내 좀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도 M&A가 좀 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그쵸? 들어서 그것 때문에 사셨죠?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 좀 성장성하고 재무제표 네. 좋은 회사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좀 지켜보고 있다가 이달 이거... 초에 다나와가 좀 움직이길래 좀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나와는 솔직하게 제가 그것 때문에 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다나와는 몇 년 전에 제가 이거 탐방을 한번 갔다 왔던 회사에서 좀 그때 또 관심 있게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네. 구조예요, 얘네들은. 이게 왜 재밌는 구조냐면 얘네들이 가격 비교 사이트잖아요, 그죠? 네네. 가격 비교 사이트. 가격 비교 사이트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솔직히 성장을 할 만한 많은 열매가 있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봤을 때도.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그 가격 비교 사이트의 그 수익 구조, 이 다나와 수익 구조를 잘 보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자기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는데 물론 그래서 진짜 뭐 영업이익도 커지고 해요. 근데 이쪽이 생각같이 그렇게 성장을 얘네만 하기에는 어려운 분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냐면 경쟁자가 언제든지 붙을 수 있는 분야로 전 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아마 제가 얘네 탐방 갔던 게 2018년인가 그럴 거예요. 18년인데 그때부터 조금씩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런식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지만 이렇게 푹푹 솟기는 어려운 회사라고 봤었어. 그런데 네. 문제는 요번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또 그죠? 그러다가 네네. 요번에 왜 그래요? 얘네가 드디어 회사 팔겠다고 나 이제 거의 인정했죠? 네네. 예. 얘네 9월인가? 얘네 그때 저도 뉴스 봤는데 얘네 9월인가 예비 입찰 받지 않아요? 예,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9월인가 그럴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면은 얘네들은 한번 그 측면에서 보면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얘네가 쉽게 말하면 얘네가 자기네가 회사 팔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얘네 이 회사 구조를 보면 얘네는 팔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네. 얘네 같은 경우에 지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아시지만 이베이 같은 경우에 신세계에서 가져가 버렸죠. 그죠?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 이커머스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 아실 거예요. 그죠? 예. 네, 지금 네. 이커머스에 대한 그게 코로나 때문에 이커머스가 몇 년에 발전된 게 진짜 1년 안에 발전돼 버리는 분야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커머스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난다고 해서 이커머스가 죽는 건 아니에요. 절대. 이커머스는 계속 커질 시장이었는데 이게 워낙 몇 년에 커져야 될 게 1년 만에 커진 부분이 있어요. 다 압축을 시킨 거야 코로나가. 근데 계속 커날 분야 맞는데 이 이커머스 대기업 이커머스 중에서 이커머스 하는 중에서 유일하게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 회사가 어디 거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회사가 어딘지 아시죠? 어느 회사인지. 롯데. 롯데요. 예. 네. 롯데. 네. 롯데는 솔직히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게 다른 회사들은 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롯데는 거의 성과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 롯데가 이베이 코리아 할 때 롯데가 어쩌면 그랬는데 그 신세계한테 결국 물 먹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롯데로 넘어갈 확률이 제가 봤을 때 꽤 높을 거라는 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롯데가 지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야. 왜냐면 지금 걔네가 빨리 먹어도 시원찮은데 지금 오히려 주요 매물들을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매물들을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꽤 크다고 봐요. 그런데 얘네가 9월께 본입찰이잖아. 그러면 네. 우리 제가 3, 4년 했다라는 거에서 눈치챈 게 뭐냐면 우재님이 아마 그거 보고 그걸로 한번 이슈돼서 한번 튈 가능성에 대한 배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 있어서는 일단은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봐요. 아, 예. 예. 왜냐면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일 수도 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왜냐면 내가 이 확정돼서 발표할 때까지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 그렇죠. 어느 정도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롯데가 이번에 이베이 신세계한테 물 먹은 게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롯데가 네. 몇 개 먹겠다 그랬는데 다 물 먹었잖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롯데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나와 근데 다나와는요 제 그때 탐방 가고 그랬을 때 제 어떤 그걸로 봤을 때는 이 다나와는 가져갈 만한 회사예요. 네. 큰 데에다 붙이면 얘네 시너지 나요. 그건 네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다나와 자체만으로는 이 회사 오너가 있거든요. 이 회사 오너 그분 혼자로 계속 끌고 간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얘네가 요번에 회사를 이제 예비 입찰 시켜서 넘기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올바른 선택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저도 우재님이 아마 그거 노리셨을 것 같아서 했던 거고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한번 가져가는데 근데 이게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비중 너무 많아요 이럴 텐데 우재님 같이 3, 4년 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라면 요거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손 놓고 당하거나 예를 들어서 혹시 그래도 그러실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정도 비중 그냥 가져가라고 할게요. 저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DL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DL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셨는데 DL을 사신 이유가 있나요? 굳이? 50%씩이나? 가치주로 보고 있고 가치주? 자기 투자 차원에서 그래요. 것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주봉으로 보면 지금 DL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워낙 대림의 지주사인데 대림이 두 개가 나눴어요. 대림산업이. 대림산업의 건설의 지주사가 있고 대림의 그 나머지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를 받은 지주사가 있어요. 근데 DL은 그 건설이 아닌 분야를 받은 지주사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해요. 꾸준해. 근데 얘네가 워낙은 제가 봤을 때는 DL 같은 경우에는 너무 코로나의 덕도 너무 못 본 것 같아요. 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로는 충분히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가치주가 뭐 급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요 정도 가격이면은 우재님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글쎄요 가져가 봐도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뭐 종목 선정이나 들어간 시점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소수하게 괜찮다. 여기까지 제 네, 의견을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궁금하신 거 풀리셨어요? 네. 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래요. 다음에 네.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네. 좋은 연휴 되세요. 네, 항상 건강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3-33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이 코로나 방역 단계가 더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슬슬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자는 쪽으로 돼가고 있어서 곧 제가 봤을 때 단계에 대한 조정이 뭐 새로운 단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제가 강의를 빨리 좀 다니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방송을 통해서 못하는 얘기들이 지금 너무 중요한데 못하는 게 많아서요. 예, 그래서 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방송에 하기엔 너무 제가 리스크가 커서 제 스스로가 그래서 더 이상 못한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화 열려있습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8288 스스로 예 목마른 자한테 예, 이 물이 나오는 거지 예, 남의 거 보고 남이 시원하게 먹는 아무리 먹방이 있다 그래도 예, 그거 보고 배 자기 배가 차지는 않죠. 뭐 자기 목이 마른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만행이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저 창원에 사는 김창수라고 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누구요? 창원에 사는 김창수. 김창수님, 반가워요, 창수님. 예. 예. 창수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5세입니다. 주식 경력은? 주식 경력은 15한 5년 됐습니다. 15년? 그래요, 창수님. 예. 저희 방송 오래 보셨어요? 예. 근데 저희 방송 오래 보면, 근데, 왜 제 방송 솔직히 오래 보세요? 그냥 다른 방송들 같이 막 그냥 좋은 얘기 해주고 맨날 뭐 종목 얘기 뭐 이거 간다 더 간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전 그자 오래 본 거는 궁금해. 왜? 아니 나는 그 대문화 집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 이 사람 이야기 이 사람 종목이죠. 뭐 저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종목 좋아가지고 이거 헷갈려가지고 진정한 받고 싶어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창수님. 그래요 창수님. 어떤 주식 그럼 갖고 계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파워노직스에 매수가 얼마요? 파워는 8,200원에 네 비중이요? 40%예요. 네 또 있나요? 이녹스 참돈소재 네. 53,000원에 30%예요. 예. 그리고 SK 예. 27만원에 5%예요. 27만원 5%? 예.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이 그러면 이 반장한테 진단을 받고 싶으셨어요? 파워로직스예요. 파워로직스요? 예. 네. 파워로직스의 어떤 부분이요? 아, 이게 지금 한 내가 한 3년 정도 들고 있었거든요. 이놈 참노서지하고. 들고 있으니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았는데. 네. 이걸 들고 가야 되냐, 안 그러면 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서. 근데 가장 기본으로 들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이 회사에 투자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를 보는 게 제일 먼저 아닐까요, 선생님? 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전화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네. 이 회사를 40%씩이나 사셨는데 이 회사를 들고 가게 말까를 고민하는데 회사를 모르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뭐 카메라 모드 사고 뭐 2차전지 뭐 그거 만든다 이래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럼 들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회사를 40%나 담을 때는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분명히 좋은 게 있었으니까 담았을 거 아니에요. 뭐 실적 있는 것 떠나서 실력이 좋다 이래서. 뭐 실력이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다른 회사는 잘 모르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담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게 보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제가 말을 어렵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대답 못하는데 예. 궁지로 몰려는 게 아니라 예. 왜냐면 이게 지금 자기 돈을 가지고 주식을 40%나 사셨잖아 그지? 예. 그럼 자기 돈을 40%나 사셨으면 뭐 제가 주식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은 그 돈이 뭐 제 자기한테 그냥 에이 나 그냥 이 40% 날려먹어도 되는 돈이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되게 이거 벌고 싶어서 사신 걸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럼 최소한 그 회사에 대해서 40%면 다른 것보다 제일 월등히 많이 사신 건데 그럼 그 회사에 대해서 재미로 산 것도 아니면은 최소한 이 회사에 뭔가 내가 꽂히는 게 맞든 틀리건 간에 꽂히는 게 있으니까 사야 되는 거가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꽂히는 것도 없이 그냥 샀어요. 그럼 이거 차트 보고 샀단 소리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저 핸드폰 삼성하고 이제 뭐 납품만 되면서 카메라 모듈 쪽 앞으로 뭐, 그 전기차 쪽에도 카메라 모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못 산 건데. 그럼 완전히 잘못 사신 건데? 얘는 아니요. 카메라 모듈 쪽인데 카메라 모듈에서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고급 폰에 들어가는 모듈이 아니라 중저가 폰에 들어가는 모듈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이익률이 낮아요, 얘는 그래서. 얘는 아까 실적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얘는 실적이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워낙 옛날부터 얘네는. 그래서 제가 이게 전혀 아닌데? 제가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이 회사를 전혀 모르시고 사신 것 같은데 이게 맞아서. 얘네는 모듈이 매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얘는 모듈 때문에 얘는 오히려 주가 못 간 회사예요. 파워로직스. 아, 알겠습니다. 예. 오히려 제가 전에 파워로직스를 그래도 한번 지켜볼만 합니다라고 제가 말했던 건 뭐 그랬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 폐배터리 사업하는 거 아세요, 혹시? 선생님? 예, 예. 제가 저번에도 한번 상담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폐배터리 사업이 이게 쉽게 말하면 2차 전지 쓰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배터리 셀 있잖아요. 뭐, 2차 전지 셀 모듈 이쪽 그거 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폐배터리 쪽에 저는 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배터리 쪽은 이제 2차 전지 쓰고 나면 이제부터 2차 전지 지금 많이 썼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전기차라든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도 지금 어때요? 이 배터리가 맨 처음에는 빵빵해서 뭐 24시간 뭐 48시간 가다가 어느 정도 계속 쓰다 보면은 그 다음 풀로 충전해도 어때요? 쓰는 시간이 짧아져요, 길어져요? 짧아지지. 짧아져. 그래서 걔가 제가 지금 정확히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걔 성능이 35%인가? 이렇게만 남으면 2차 전지들은 바꿔줘야 돼요. 바닥까지가 아니라 걔 성능이 점점 낮춰져서 35%인가? 이렇게만 되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동차 들어가는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바꿔줘야 돼요. 이제 근데 그 주기들이 계속 다가와요. 그래서 실은 전기차들 나갔고 막 이런 애들 몇 년 전에 그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배터리가 이제 그 전기차 이 배터리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부터 계속 나와요. 좀씩. 그래서 폐배터리 사업이 은근히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한 게 그거였어요. 실은 그래서 파워로직스를 나는 그것 때문에 들고 있겠습니다 라고는 말이 돼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근데 네, 선생님 지금 카메라 모듈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실은 죄송한데 카메라 모듈은 전혀 얘네한테는 아니에요. 카메라 모듈 때문에 파워로직스는 오히려 이게 없는 회사입니다. 저 안 그래도 방송에서 봤어요. 카메라 모듈 얘기하는 사람들 은근 있대.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데. 이 회사는 카메라 모듈은 그렇게 매력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방송하시는 분들 제발 탐만 가보고 얘기 좀 해봐. 이 회사는 그걸로는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폐배터리 쪽이나 이쪽 관련들이 매력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 분야로 한다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일부러 지금 주봉을 키고 있는데 한 번쯤 기다려 볼 만도 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선생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선생님 40%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 정도만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20%.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한 20%만 들고 가면은 그러면 예, 나머지 괜찮을 것 같고요. 이녹스 천남 서재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 이 회사 그저 올라가죠. 이 회사 한 번은 올라갈 회사였어. 결국 제가 왜냐하면 이 이녹스 첨단 소재도 제가 전에 탐방을 작년인가 재작년 아니 재작년이구나 갔다 왔었는데 이 회사 매력은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주가는 뽑을 회사였는데 이제 뽑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안 그래도 이녹스 첨단 소재 저 때문에 아신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이녹스 첨단 소재 이제 슬슬 조정 나올 겁니다. 얘네 가치가 여기서 더 쭉쭉 뻗을 애는 아닙니다. 회사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세요. 얘네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첨단 소재하는 애들이거든. 이녹스에서 얘네가 분할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얘네 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이거 시간 없는데 이거 공부시켜드려야 돼. 얘네들 하는 소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얘네가 워낙 FP3 쪽 이 소재하고 이게 OLED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재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건 얘네 매출에서 FP3 소재예요. FP3 소재에서 FCCL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폴리이미드 필름이라는 거 아시죠? 폴리이미드 필름이라고 이 두 개를 붙이는 게 있어. 이거하고 얘네가 또 다른 필름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얘네 주매출인데 그 분야가 실은 커질 분야였어요. 그게. 그리고 OLED가 얘네들 같은 경우에 제가 간단하게 못 듣는 얘기만 얘네는 중국 쪽하고도 사이 좋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해가지고 막 LCD에서 OLED 이제 나가고 있잖아요. 점점 나가려고 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중국 쪽하고도 사이 좋아.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엔 그런 분야들이 그 조정 나오면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회사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 뽑았는데 더 쭉쭉 뽑냐?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만원에 그걸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아직은 홀딩하고 계셔도 되는데 여기서 약간 주춤하면은 일단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 하실 준비 하셔야 돼요, 선생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예, 30% 다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도 제가 27만 원 정도 한 5% 정도 하는데요. SK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사놓으면 이게 뭐 크게 문제될 만한 것도 아니고 크게 오를 만한 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5%니까 이건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되고 선생님 그냥 좋으실 대로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네, 최종 상담해 드렸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3-336-8288. 안 그래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MTN에서 이 유튜브로 재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제 방송을 그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안 좋은 얘기 하시는 분은 뭐 자기 생각이니까. 예. 근데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확대를 해서 하지 마시고. 예. 그럼 제가 나중에 조금 예. 그분들하고 저하고 예. 거꾸로 할 수 있을까? 아,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게 싫다, 이게 싫다, 아이, 그래요. 그건 뭐 자기 자유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 없는 얘기를 예, 지어내지 마시고요. 그래.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걸 통해서 무슨 뭘 어떻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냥 전 제가 좋게 생각하면 맞건 틀리건 좋게 얘기할 거고 제가 나쁘게 생각하면 맞건 틀리건 저는 제 생각을 그냥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 이 반장이 뭐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슨 뭐 삼성전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뭔 악연이 있겠습니까? 저 없어요. 저 오히려 그런 삼성 저 되게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진짜 외국에 나가봐요. 어우, 삼성 진짜 뿌듯합니다. 저런 게 우리나라 회사 진짜 뿌듯해요. 진짜 그럴 만큼. 그런데 제가 왜 그러겠어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투자와 내가 뭐 좋고 싫고의 이런 감정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조심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들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 누구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서울에 사는 권종호입니다. 권종호님 반갑습니다. 예. 예, 연세가 종호님? 75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종호님? 예? 주식 경력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이거 아직 뭐 초보입니다. 아, 초보예요? 아이,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예. 그러면 종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초보죠. 예. 예. KG 동부제철. 아, 동부제철 매수가 얼마요? 예, 16,500원에 60%. 네. 그 다음에 알루코. 예. 4,770원에 40%입니다. 두 종목이네요? 예. 뭐, 잘 모르니까 좀 잘 알려주세요. 아, 그래요. 근데, 아이고, 저희 방송 잘 안 보시는구나. 안 보시는 티가 봐요. 나요. 예, 예, 가끔 봐요. 가끔 봐요? 그래요. 예. 그래요. 이 중에 더 궁금하신 건 어떤 게 더 궁금하세요? 선생님. 뭐, 잘 모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한번 문의를 해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이 두 종목을 하시는, 선택하신 거는 그러면 잘 모르신다, 초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세 75세고, 그러면은, 예. 분명히 이건 선생님 선택이, 그냥 무조건 선생님이, 와, 난 이 회사를 생각해봤는데 너무 좋아,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매수하셨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예, 걸 영향을 받아 매수하셨나요? 예, 아이고, 뭐, 내가 저 증권사에다가 예.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추천받은 거. 그러셨구나? 예. 그래요, 그래요. 일단은 동부제철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 제가, 우리 종호님은 제 방송을 자주는 안 보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 제가 여러분들 제철주에 대해서 계속 제철주가 이제 쭉쭉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하든가요? 아니면은, 제철주 실은 이제는 너무 많이 가서 이제부터는 점점 어려울 거예요 라고 말하든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철주들이요. 이제 상승을 다 멈췄어요. 상승을 다 멈췄습니다. 이게 포스코고요. 이게 현대제철이에요. 이게 현대제철이에요. 그리고요. 이게 동부제철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여러분들 주식은요. 제가 20년 넘게 이쪽 판에 제도권에만 있었는 게 2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주식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계속 가는 업종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뽑죠. 걔 반드시 빠져요.
그것만 잘 지켜도 여러분 돈 안 깨져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올라 뽑은 애가 더 간다고 자꾸. 왜냐? 방송에서 맨날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고 앉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뽑은 애는 안 가는 확률이 99%. 과락률은 1% 미만인도, 그니까 내가 방송용으로 1%지, 그냥 사성에서 얘기하면 0%. 뽑은 애는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근데 철강이 뽑았잖아요. 그나마 말도 안, 진짜 이 코로나 아니었으면 얘 못 뽑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뽑았잖아. 그리고 나서 빠진 애들은 얘는 이제 조정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포스코나 현대제철도 이제 보십시오. 점점 빠집니다. 제가 미리 예언할게요. 이제 점점 빠집니다. 조정받고 올라가지 않고 점점 이제 하다가 기다가 빠지거나 이럽니다. 이제 보세요. 이거 이 소리는 뭐냐? 동부제철도는 죄송한데 선생님, 이거 웬만하면 선생님 60% 들고 갈 주식 아니에요. 솔직히 동부제철 딱 하나 바라볼 건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요게 갭이 있어요. 요게 여기 18,000원, 9,000원 사이에. 그러니까 요 갭을 혹시 노리고 기다려보면은 그래도 혹시라도 그건데, 근데 그럴려도 선생님이 제가 보니까 그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고 뭐 이걸 했을 때 60%는 아니에요. 선생님 절대 아니야. 선생님 죄송한데 선생님 우리 10%, 예. 10%. 어? 예, 알겠습니다. 10%, 10%만 들고 요 가격대에서 그냥 거의 손실 없는 요 정도가에서 50%는 현금화 해버리자고. 아시겠죠, 선생님? 예. 예, 요것만 꼭 지키셔도 그래도 선생님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갭 꼭 메꾼다는 보장이 있지도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종목에서 갭 메꾸는 거는요, 한 5에서 10%는 못 메꿀 확률도 있습니다. 지수에서는 아닌데요, 종목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대형주 아닌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못 메꾸는 5에서 10%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한 10% 정도만 들고 나머지 50%는 선생님 현금화 했으면 좋겠어요. 꼭 명심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알루코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이거 선생님 들고 가야 될 주식 아니에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알루코요, 제가 미리 예. 말씀드릴게요. 알루코 여기 있는 이 갭 매꾸로 내려와요. 이거 하락해요. 이제 보세요. 예, 이게 지금 이게 이 알루코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이게 지금 저건 거 아시죠? 대선 관련주로 묶인 거 아시죠? 모르세요, 선생님? 잘 모르겠네요. 예, 몰라요. 전 국무총리 두 분 중에 한 분의 예, 그 관련주로 묶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 총리 중 두 명 중에 한 명은 좀 지금 예, 유력 후보군에서 지금 좀 예, 지금 제외되고 있죠. 근데 그쪽이에요. 예. 더군다나. 아, 예. 예. 그러니까 두 총리 중에 유력 후보가 있고 지금 유력 후보군에서 약간 밀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언론에서도. 근데 약간 밀리는 분 관련주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제가 이거는 밀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주식. 그래서 이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대선 관련주라서 제가 봤을 때 거의 10중 팔고 내려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빠져나오세요. 선생님, 이거 안 예, 빠져나오면 선생님 큰일 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요거 같은 경우에 선생님, 이 매수가 근처에서 무조건 그냥 나오시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 이런 주식보다는 선생님, 지금 더군다나, 선생님, 하여튼 주식 선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요거는 예. 한번 좀 명심하세요. 그러고 예, 예, 좀 더 신중하게 예, 좀 더 신중하게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예. 또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휴 예, 예. 좋은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뭐 오늘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좀 해드리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삼성전자 같은 이야기하고 하이닉스 같은 이야기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히려 요번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삼성전자 얘기할 때 잠깐 나왔지만, 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 요 상승, 그러니까 요 상승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 개인들이 요번에 미친 듯이 받아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상승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보세요, 결국. 이게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이에요. 이게. 삼성전자 결국 나중에 근데 이렇게 계속 안 빠지고 또 반등은 해요. 왜냐면 삼성전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갭 있잖아요. 이렇게.
갭 3개 났잖아요. 그럼 이거 곧 반등으로 다시 메꿔요, 좀. 어느 정도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에 맞들이면 여러분들, 그러면 큰 그림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계속 작살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솔직히 요걸 이용해서도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아까도 그래서 반도체 지수도 보여드리고 했던 이유가 지금 반도체 자꾸 매스컴에서 반도체 업황 무슨 이게 애들 짤짤입니까? 반도체 무슨 뭐 저번 주는 올라가니까 반도체가 뭐 엄청 좋고 이번 주에 빠지니까 반도체 업황이 다시 안 좋고 아 그게 뭐예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반도체 업황이 5년 뭐 4년 5년 주기로 한 번씩 막 이게 바뀌거나 막 이러는 거지 무슨 뭐 올라가면 반도체 업황이 좋다가 아 나 전 그건 진짜 뭐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 언론들이 최소한 큰 메이저 언론들이라는 분들이 무슨 경제신문도 좀 올라가면은 갑자기 저번 주에 올라가면 저번 주에는 반도체 이제 업황 뭐 좋아지고 어쩌고 이런 얘기로 시장 많이 하다가 요번 주 빠지니까 이제 뭐 반도체 경기? 그래서 제가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여드렸던 이유도 실은 그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혀 안 밀리고 이렇게 좋아 아직까지.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뭐 피카웃 경기 그러면 대만은 뭔데? 제가 그래서 대만도 보여드렸던 거. 그러니까 이런 큰 논리들이 있어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때문에 지금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제 큰 그림을 놓치게 할 거예요 계속 시장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수 빼면서 빼는 시장은 제일 쉬운 시장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수 처음에 안 빼요 그렇게 지금 보듯이.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만 계속 죽여요. 그럼 개인들은 뭐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들 돈이 뭐 200억, 300억, 1000억이야? 뭐 계속 사면 돼? 기관이야? 기관은 그래요. 저도 기관 있을 때 그랬어요. 기관은요 빠지잖아요. 빠지면 계속 사요. 예, 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펀드 단가 계속 낮춰요. 로스컷 막으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안 되잖아. 들어가서 빠지면 그냥 끝이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 말씀드리지만 동학개미대장이라고 막 하시고 막 해서 방송 유튜브 막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이 주식을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들 여러분들 잘못돼도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던 분들이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도 믿지 말라 그랬잖아. 저도 믿지 말라고. 얼마든지 틀린다고.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키세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빙그레입니다. 005180. 예, 005180. 빙그레 64,500원입니다. 64,500원. 예, 매수가 지금 빙그레 같은 경우에 뭐 요번에 여름에 무더위 영향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냐? 고정된다고. 빙그레 아, 유제품에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여름에 올라가는 주식이야. 산단 말이야. 근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막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로 사셨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는 조금만 반등 나오면은 그냥 웬만하면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서울바이오시스입니다. 092190입니다. 예, 서울바이오시스인데요. 서울바이오시스. 예, 서울바이오시스 지금. 예, 죄송합니다. 예, 올라가지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일단 조정은 나쁘지 않은데 이 업황 자체가 저는 뭐 그렇게 좋게 안 봐요. 제가 뭐 방송에서도 이쪽 관련된 회사들을 몇 번 이쪽 관련된 회사를 상담했었는데 전 이쪽 자체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기 때문에 이 차트를 좋은 차트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러고 나서 쭉 뽑는 그런 회사의 차트가 이랬을 때는 좋은 차트지만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 하시는 분들의 맹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 가격에서 기술적으로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그냥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끌고 갈 주식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 이 회사를 그런 회사는 안 봅니다. 다음 종목. 예, 손오공입니다. 066 예. 910 손오공입니다. 손오공 같은 경우에도 예, 이번에 이러고 다시 밀리고 있죠. 손오공 같은 경우에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참 뜨기 어려운 회사예요. 그런데 손오공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렇게 또 올라올 만한 이슈가 뭐 회사 내부적으로 뭐가 있으면 모르죠. 저는 뭐 그건 알 수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70% 너무 많습니다. 이건 70%나 가져갈 주식은 아닙니다. 손오공 같은 경우에. 더군 3,270원이면 이 가격 근처 어디인데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전 이분이 뭐 재료를 알고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야 뭐 만약에 재료 나오면 이거 올라가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걸 70%나 가져갈 주식은 더군다나 이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제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만약에 나는 뭐 내부자 알아서 했다. 그럼요, 뭐 가져가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글쎄요. 이거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이거 정리를 좀 하셨으면 빨리빨리 예, 그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 현대약품입니다. 004310입니다. 현대약품.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예, 아까 뭐 신분제약도 그렇고 차트상 제약주들은 이런 애들은 많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갑자기 올라올 일이 또 있겠냐라는 거예요. 쉽게 제가 봤을 때 제약주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시세를 내잖아요. 그럼 보통 뭐 2, 3년, 3, 4년 쉬는 건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뽑고 나서 저는 올해도 죄송한데 올해도 저는 제약주는 안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 다른 종목군으로 갔으면 합니다. 다음 종목. 예,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예. 071, 예, 280 로체인데요. 로체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실은 뭐 요번 주에 뭐 시장의 영향이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향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차트들이 이렇게 막 약간씩 예 지지하다가 내려가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그래서 요번 주에 이 모습을 너무 의미를 크게 둔다는 건 전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빨리 회복을 해서 이런 식으로 뚫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놀게 된다 그럼 얘는 점점점 여기서 이제 못 올라가면서 한참 동안 헤매는 주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6,180원인데요. 여기서 뭐 지금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조금 조심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로체 시스템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갈 주식은 아니거든요. 이 회사 자체가 그렇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종목 교체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종목. 한세실험입니다. 예. 105639 한세실업인데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24,800원인데요. 일단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글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좀 상황을 봐야 되는데 24,800원 글쎄요. 일단은 아주 이거는 전 한세에 대해서 너무 매력적으로는 전 안 봐요. 근데 한세 회사는 튼튼해요 생각보다. 예, 한세는 회사 저도 이렇게 몇 번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회사는 튼튼한데 어느 정도 그냥 조정 받으면 좀씩 올라가고 막 이런 회사인데 막 이게 매력적으로 그냥 쫙 올라갈 회사나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20% 정도 요 정도 가격이면은 길게 보고 가져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크게 문제될 만한 상황의 회사는 아니니까. 다음 종목. 예, 이수앱칩스입니다. 086 예, 890 예, 이수앱칩스요. 이수앱칩스 같은 경우 아시죠? 예, 그 재료 한번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예, 그다음 내려오고.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재료들이 터지는 회사들 중에 이제 시세를 이제 다 하고 내려오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거를 리바운딩을 노리는 분들이 은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리바운딩 노리지 마세요. 리바운딩 노리다가 잘못하면 완전히 꼼짝없이 물리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특히 테마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 테마주라고 한 그런데 어떤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기 어디에서 그냥 조금만 반등하면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오래 기다려도 막 이렇게 올라올까 다시 기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단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방송을 통해서 얘기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너무 또 있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점점 바뀔 것 같고 막 이래서 일단은 하여튼 뭐 그 풀리는 대로 바로 강의를 인원 제한을 하더라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몰라요. 오늘 워낙은 지금 8월 마지막 주에 지금 강의를 해보려고는 하는데 지금 그게 뭐 풀려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창원을 가보려고는 지금 생각 중인데 그때 그거는 뭐 아직 결정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풀리면 어떻게 해서든 창원에서 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예, 좀 어렵고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가서 중요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은 어디까지나 아무래도 심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들 그쪽을 통해서 할 거고요. 하여튼 방송에서 심의 안 걸리는 수준에선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도록 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휴 첫날 아침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항상 뭐 뭘 했나 연휴 마지막 날 저녁 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아유 그래도 이번 연휴는 좀 잘 이용했어. 이러면서 여러분들 연휴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좋은 연휴 되시기 바라고요.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